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복음으로 시작하는 은혜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여 생명의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불러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실 텐데 모든 성도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방향 맞추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 하나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적인 힘을 잃어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들이 세워짐으로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축복된 역사 속에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하나교회를 훗날의 기억될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 혼란 시대에 교회와 후대가 멸망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재앙을 막을 후대들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넣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되어진 렘넌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현장에 있으든지 영적인 리더로서 그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산업과 경제에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질구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내 인생의 복음이 능력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성도들을 복음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일깨워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희들로 보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온 성도들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한날 이 예배가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가장 귀한 축복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가 얼굴을 보니까 걱정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가장 어려움 당하는 환경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 또 우리도 원치 않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앞에도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결론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들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결론이에요. 이 결론들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에 당한 현실, 문제들, 어려움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결론부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문제의 어려움들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 축복된 역사들을 내게 주기 위해서 내게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것들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환경들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다신 바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지나놓고 보면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는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시간에 그냥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들 거기에 대한 답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만 보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응답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망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망대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만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 간다면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이 비록 겉으로는 모르지만은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을 조용히 현장을 바꾸는 응답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딴 사람 볼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게도 실제적인 뭔가 뚜렷한 증거가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 가면 갈수록 나도 알게 되고 딴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아, 뭔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진 사람 통해서 모든 현장은 조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걸 플랫폼이라고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나가니까 그 현장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걸 파수꾼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서게 되니까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현장에 소통되어져요. 그걸 안테나로 갑니다.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나의 인생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오늘 이 한날, 아니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실제로 미래가 보여지면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현장의 비밀이 뭔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비밀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본문을 의지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의 비밀을 가진 승리자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한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키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온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들,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기와 그 모든 계기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게 주셔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뭔가 내 것을 나타낼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일 뿐이지 그 어떤 나의 의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뭡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은 모르고 있고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만은 교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거의 중요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있는데 그 사실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지식들도 좋은 말들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여기에 그대로 쏟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조차도 이 사실이 알지 못하니까 그게 영향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여러분 아시죠? 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 육신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게 살아가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창세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종교와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뭔가를 숨겨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고 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와 우상에 빠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몸부림치면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에 딱 갇히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 운명에 딱 갇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했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모르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부림치면서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먼저 정신의 상태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의지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하지 못해요. 육신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온갖 육신의 질고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옥 배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영적인 문제들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삶이 있는 반면에 알고 있지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가문들 속에서 흐르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와서 영적인 문제로 또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가 보여져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게 영적인 문제로 바뀌어졌어요. 가문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과 가정은 뭐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가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이, 영적 문제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과학이 발전함에도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그렇게 발전함에도요? 그렇습니다. 지식 발전과 과학의 발전과 상관없이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노예되어 있고요,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노예로 살아가요. 영향받으면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들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알고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아니지만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왜 세상에 왔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대속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말씀하셨는데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멸하시며 말했어.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데 거기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머리들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분이 현장에 가서 한동안 이렇게 현장 사역에 인도를 받으시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를 찾아와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현장에 조금 보니까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하나도 모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는 복음이 전혀 없어서 현장 보면 볼수록 마음이 너무 애통하더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럴 것이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옛날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게 아니라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계세요.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죄로 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옛날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 해결받았다 하면서도 그 안에 있어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신분을 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죄책감 속에 살아가잖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지금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지옥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 그 축복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한날 진짜 참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건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 오늘 제자들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근데 그 믿음의 역사들도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혀지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예배 시간 이 예배 한 시간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반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흑암의 근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요. 악한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흑암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 속지 않게 돼 있고 왜냐? 이미 반석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의 열쇠들을 사용하는 힘이 그 믿음 속에서 나와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열쇠를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주셔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용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석이 되어지는 만큼 흑암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쏘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강달토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서 그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면서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 속지 않게 되어있고 열쇠를 가지고 기도 응답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와지는 확신이 있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이 내 가운데 누려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 안에 누려지게 돼 있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반석처럼 내 안에 굳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며 열쇠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들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악한 사단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완전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혹이나 망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따라하십시오.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했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찬송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어. 그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들을 날마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 힘쓰는 것보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실제화되어지면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내가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이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이 보여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들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눈앞에 보이는 형들의 시기, 눈앞에 보이는 보디발의 누명성 것, 사실은 그게 요셉에게서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처가 되었고 원망이 되었다면 총리 됐을 때 당장 자기 앞으로 꾸려앉혔겠죠. 그러나 요셉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봤어. 그 이면의 사실을 봤어. 어디에서 이런 눈이 열려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이 누려질수록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너머의 이면의 것들이 보여지고 거기에 인도를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이해하고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많은 응답들을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인데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자 살자 따라다닌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찬양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 사람을 이해했어. 아니 사울을 이해했어. 사울을 이해했어. 어느 정도로 이해했느냐.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죽는 부분이 나와요. 사실 위기를 맞이하는 사울왕이 자살을 하다가 자살 직전에서 자살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아말렉 사람에게 요청해가지고 군인에게 요청해가지고 결국 아말렉 사람이 죽이고 그 목을 다윗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거 꼬시다 갈겠죠. 잘 죽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자기를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이려고 따라왔으니까
아따 그놈 꽃이다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었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만남의 축복들 그 속에서 찾아지게 되었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우리에게 당연하게 와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누려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내가 지혜로운 것이구나 알게 되어 있고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 있어. 이 믿음을 누리는 믿음, 이 축복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3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도 어려움도 문제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도한 인도한 모세는 죽게 되고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8절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했어.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 말하면 주어질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얻은 것이고 그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의 제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3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 제목들 한번 확인하십시다. 현장의 강단의 강단 말씀 성체 정인으로 설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으로 살리신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 신분과 나의 영적 배경을 축복을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나의 삶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살리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평안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약속의 사랑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언약 속에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살릴 때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살릴 때에 기도에 줄잡고 담대히 나아가라 십자가에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영영 알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 속에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라 세상의 문화가 큰바다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가 큰바다 된다여도 언약의 뜻으로 담대히 하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을 이기라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하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산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에 줄잡고 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조용한 마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경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리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리를 통한 참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승리하는 현장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평안한 가운데 성령을 충만한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승리의 축복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둘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8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핵심 찬양대 연습이 당일 오전 8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3월 2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등록 헌금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4월 9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전도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립니다. 유럽 전도집회는 흩어진 자의 25시, 유럽 렘넌트 대회는 남은 자의 25시란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하와이 알류 박사원 및 렘넌트 사역, 1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후대를 위한 장학 헌금 작정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체육대회를 위한 모임이 전도회 회장 또는 총무를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미디어팀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3월 25일까지 사무실 또는 메일로 접수받으며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사역 계획표 훈련이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4구역 신봉준 담임 목사, 박효순 사모 딸 신예진 양 결혼식이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4대교구 북구구역 배은진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4대교구 시지 경산 외곽구역 박태자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후대들의 발판과 울타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안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막을 우리 후대들의 발판과 울타리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 그냥 후대 잘 되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후대들로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기도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후대 25의 축복이 이 안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함을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원희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남육전도회고요. 박성식 성도님,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김효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16전도회입니다. 이진경 성도님,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 제일 뒤쪽에, 예,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성식 씨, 이진경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림으로 허감에 빠진 이 현장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로 이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증거의 삶이, 증거의 예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주여 나의 걸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축도하기 전에 오늘 생애 첫 예배에 참여한 렘넌트 있습니다. 송현 3구역입니다. 정석원 박은하 성도님 가정의 딸 정아린 어디 있나요? 예, 중청에 있습니다.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아린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속에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갈 귀한 선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정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린에게 세상에 곧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승리의 비밀인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응답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